지난 6월 남산 고도 제한 완화 고시 이후 중구의 첫 수혜지가 나왔습니다. 신당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인데 완화 결정으로 인해 건물 높이가 4m, 한계층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. 계속해서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8월 공사가 시작된 버티고개역 인근 근린생활시설입니다. 이 지역은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따라 기존 높이 20m에서 24m로 변경됐고 중구 심의를 통과하면 최고 28m까지 완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. 중구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높이 완화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.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첫 심의였습니다. 지난 9월 저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 심의를 거쳤고요. 그것을 통해서 기존 24m 정도에서 한계층이 더 올라가는 27.1m까지 높이 기준을 완화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. 30년 만에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신속 처리했다는 게 중구의 설명입니다. 이번 사례를 통해 이 건축물은 기존 6층에서 7층으로 높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. 중구청은 이와 함께 고도지구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남산 드 대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사를 매칭해서 설계안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증개축이나 신축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구에서 50%를 부담하고 주민이 50%를 부담하시면 기획 설계를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설계를 통해서 계략적인 공사비, 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, 용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사업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. 한편 중구 남산고도지구에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물은 89%, 30년이 지난 건물도 60%에 달합니다. 중구는 이번 첫 완화 사례가 새로운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